네, 살롬. 네. 아침인데 격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어젯밤에 지금 늦게 끝났는데 요즘에 화요일날도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늦게 끝나고 예, 수요일날도 늦게 끝나고 예,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잘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오늘 아침 깨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예, 신앙인으로서 유월절 피를 바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권세 이름에 의지하는 자는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자. 죄.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평생 우리가 신앙인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하러 우리가 또 일어났으니까, 자, 우리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뽑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 향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들어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했더니 저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그리고 좀 이상한 일들이 가끔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신앙인은 지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보낼 줄.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오면 지나보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지나보내고. 예, 그래서 죄와 이게 지나보내고. 죄가 딱 보일 때는 성령께서 내가 못 깨달을 땐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딱 깨닫게 할땐 지나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수요기도, 제가 수요기도 어제 제가 방문했던 교회가 이제 그제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2019년에 이제 전도사 이제 그분은 얌전하십니다. 얌전. 예, 얌전하신 분이에요. 아주 소리도 조용조용하신 분이신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감당하라고 그 고해 교회를 하시던 남한 목사님이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자기는 절대 여자 목사는 송이현 목사처럼 막 이렇게 가자 세고 막 우리 박진영 목처럼 막 세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자기는 이제 그랬는데 신학교를 이렇게 기도 신학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2019년 6월에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담임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해 1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터지면 성도님이 안 오세요.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이분이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셨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막 쭈그리고 자기 말로 쭈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질까 하면 성령께서 막 일으켜 세우시고 그 얌전하신 분이 그런데 그 교회에 막그 안산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그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그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보여서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가서 뭐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한명한 명이 다 얼마나 막 주님의 복된 그 복음 안에 막딱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막또그 영혼 다른 영혼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은 것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올린 모임 우리 오늘 목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우리 여전히 이제 양구미 자매님 우리 손가락 지금 다치셨어요. 우리 양구미 자매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프신데도
모임에 잘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다친 거 손가락 이게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엄청 심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문혜영 자매님 진밥을 드신대요. 윗병 때문에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했다 퇴원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전도를 걱정하셔요. 9월 10일 전도 날인데 예, 진밥 드시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겠다고. 예, 그리고 우리 김옥란 자매님 구호방에는 왼쪽 다리 그리고 이제 좀 안절부절한 어떤 마음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김옥란 자매님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투가 느릿느릿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김옥란 자매님 제가 아플 때일수록 일어나서 안방 집 안방 청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마귀도 더러운 데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저좀 씻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에 안절부절 이런 마음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이제 나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사모방에 네, 사모방 우리 팀장님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 만나고 끝까지 공동체에서 함께 할수 있도록 예, 기도하게 해 달라고. 예, 그래. 사모방에 이제 모든 분들 공동체의 안위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그 정착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2호방. 2호방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2호방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 이렇게 좀 힘들고 아프고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았나는데 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목적이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좋죠? 1호방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의지해서 갔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아멘. 우리 김양혁 자매님 여전히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향옥 자매님이도 전도하고 머리 무거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성혜 자매님이 코로나로 이명 중세가 있으시대요. 김영옥 자매님 우리 저기 계속 이렇게 그 인터넷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몇번 내가 이 소리 듣는데 이것도 계속 들으면 안 되세요. 본인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땐더 타협을 못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해결을 봐야 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어려우면 하나님 인터넷 연결은 조금 돈더 주면 연결되잖아요. 아니면 결단이 본인을 하셔야 돼. 핸드폰을 바꾸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옥 자매님, 이번에는 좀 안정돼서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미 자매님이 새롭게 들어오셨다고 해요. 벌써 전도 1호방 하셨네요. 우리 장미 자매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전도한 우리 자매님들 영란 자매 또 전도하셨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자매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0호방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예, 여기도 10호방도 불 붙었어요. 안성희 자매님 대성포진 오셨네요. 푹 쉬고 잘 드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10호방 공동체는 안성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팀장님은 특별히 전화 심방해 주시고 푹쉴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거좀잘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은 좋은 거잘 먹어야 되니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호방에 예 우리 김명수 자매님 참 대단하세요. 이분은 우리 지금 탈북한 자매가 아이를 5살짜리 놔두고 또 이제 없어지셨는데 이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남의 자식 키우는 건데 우리 명수 자매님이 같은 동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 아이를 끌어안으리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바뀌니 아이도 바뀝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올려주셨어요. 참 대단합니다. 김명수 자매님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 명수 자매님 아이도 잘될 거예요. 결국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끌어안고 가시는 명수 자매님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춘하 자매님 눈 예. 그약 자꾸 사서 드시도 좋지만 우리 저기 리춘하 자매님은 눈 고칠 수 있도록 이제 수술할 수 있도록 올해 겨울에 수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7호 공동체는 힘을 좀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리보키 팀장님, 이제 그 공동체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추아 자매님 방언 받으셨다네요. 매일매일 요즘에 방언 받고 기도하니까 행복하고 기쁘시대요. 예, 우리 북한 분들은 워낙 방언 잘 받습니다. 자, 진주 자매님. 우울증으로 고생 많이 하셨죠, 이분은. 그런데 공동체 기도로 극복했고 지금은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 생명의 잉태에서 태어나는 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만 이 잉태해 가지고 끝까지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진주 자매님 예배에 그 힘을 얻고 아이를 지금 잘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675 공동체는 진주 자매를 위해서 집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5방 김성희 자매님. 아이고 딸이 우리 금이가 6살인데 벌써 학교를 갔네요. 아유 축복해요. 여긴 또 아이들 기도 제목 다 올려주셨어요.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최영란 자매님 아들이 사업을 하시나 봐요.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거 하나 더 플러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영숙 자매님 아들이 대학교를 가서 타셨답니다. 9월 9일날 이제 들어가는데 잘 거기서 학교 생활 적응 잘하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정영숙 자매님 아들에게 매일 말씀을 보내주세요. 아들의 말씀으로 살아남길 원합니다. 우리 김옥란 자매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농사 시작하니까 가을 거디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달라고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8호방 우리 팀장님이 실장님이 글 올리셨어요. 성령 충만해 주시고 우리 모든 팔로방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딸, 예, 우리 따님이 대학을 갔잖아요. 우리 딸이 갔는데 학업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팔로방의 학교 양구미 자매님, 그다음 문혜영 자매님이 다 아프신 분들이 이 방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회복됐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순실 자매님이 아이 아빠와 아이 또 여기도 사이를 위해서 또 가정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최충심 자매님 어제 들어오셨네요. 우리 최충심 자매님 제대로 된 예수님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져도 불편해서라도 나와요. 그래도 우리 최충심 자매님 끝까지 공동체 이탈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긴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공동체 다 씻음받고 구원받고 9월 10월 전도달 또 오늘 함께 나는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찬양 부른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지 살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수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오늘 기도 제목 각자의 마음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주여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삶 가운데 살 때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날로 날로 더 풍성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파하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 지옥에 갈 영혼들을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역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아버지 축복받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온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약한 한강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적인 괴로움과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축복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만져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치심으로 나음을 명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이미 다 나을 줄 믿습니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새롭게 학업할 때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잘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좋은 아이들 만나게 하시고 악한 아이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더욱 뜨거운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려내는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과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물러치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인감을 맞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 성숙한 아버지 우리 리더들이 되겨 더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부여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하늘로 드린 모든 공동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4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 12장부터 여러분 딱 기억하시죠? 12장. 12장이 뭡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로 드린 공동체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준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 그냥 부르시지 않고 고난이라는 환경을 배열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버지와 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복주실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무당이 나를 복주나 해가지고 거기가 쫓아가 살고 귀신이 나를 복주나 해가지고 거기가 쫓아서 살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됨을 믿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주변에 너 한번 여기 들어와봐. 너 한번 예수 믿어봐. 너 한번 하나님 믿어봐. 라는 이 이야기 듣고 온 거잖아요.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문설주 이 집 안에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집 밖에 있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첫째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보혈의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운 출애굽기 13장은 뭡니까? 유월절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하나님은 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복받는 것을 가르쳐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라를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 13장이에요.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자. 우리가 처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최고를 최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 주시죠. 아버지는 더 주셔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같은 자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처럼 쪼잔하게 그리시지 않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이 아니시니까
신이신이 우리보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라도 더 아버지하고 옆에 와서 알랑알랑대면 왠지 더 마음이 푹 기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항상 무릎팍에 누웠던 제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쓴 요한. 요한은 어떻게 해서 맨날 알랑떠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하고 예수님 옆에 가서 누워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게 필요해요. 지금 새벽에 나와서 나의 처음을 내가 일하러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가을거지 할 때 보면 알아요. 가을거지 먼저 하러 가는지 예배 드리고 가을거지 가는지 그 가을거지 한 시간 못 드린다고 해서 가을거지 이삭이 썩는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가을거지에서 이삭이 안 썩는지 보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 것을 첫 번째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모든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그분이 인간의 모습처럼 오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걸 배우면 되는 겁니다. 거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새벽 이슬 맞으시면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께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처음 첫 주일 주일날 막 요즘 보니까 뒤에 막 왔다 갔다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주일날 되면 어떡해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창고에 가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뻑적뻑적한 데 가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공동체가 유일한 특별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어떤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서요. 딜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첫 것을 또 첫 번째 첫 것에서 우리 첫 11조. 예.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나의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 시간의 10분의 1. 주일에 10분의 1을 드리고 하여튼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납작한 빵, 누룩이 들어갔지 않는 빵을 먹고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는 지금도 하죠? 집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부풀어있는 빵이 있는지를 다 부술어가지고 날려보내요. 자식들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거 할 때는.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죄와 특별히 죄의 문제에서 타협하지 마라. 죄의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도 나 좀 미워하는구나. 아우씨 그냥 더 미워. 점점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다리를 털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다가 심는 거예요. 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라.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세례. 신약에서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명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나를 세례는 결단이에요. 나를 부인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제는. 나의 모든 자아를 부인하기로 결단하는 거. 이제는 나는 주님 겁니다라고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바름을 받은 자는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대로 나오잖아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모세의 유골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세의 영화를 보면요. 이 요셉의 뼈를 맨 사람들 맨 앞에 섭니다. 요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요셉이 자기 70명, 72명의 가정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굶어죽는 자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굶어죽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도 생명의 부양자예요. 생명의 부양자를 되게 하시고 가족들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다 너희를. 근데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난 여기 애굽이 묻히기 싫으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요. 중요한 거죠. 결국 요셉의 뼈를 430년 동안 하나님이 딱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십니다. 우리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죽은 후라도 자기 갈 곳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 갈 곳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이 땅에 묻힐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휴거할 생각을 해야죠. 내 육신이 다 들려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죠. 내 육신이 죽었다면 내 육신은 하나의 흔침의 훅밖에 안 되지만 내 영혼의 가야골 내 집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아버지 약속대로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데리고 갈 때 너희는 그때 기억해서 반드시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뜨는데 하나님 나를 돈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우리 지금 아프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런 약속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갑자기 지나가다 평생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뭣도 모르고 그냥 눈물 펑펑 흘리는데 이게 번역돼서 나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동족이 죽어감을 예면하지 말아라. 내가 너 동족들의 죽음 가운데서 너를 특별히 뽑았다 헤어나. 나는 내 동족이 죽어갔으면 죽어가고 난 그런데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니까요.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뭐 언제 남이 내 동족이 뭐 죽어가든 말든 아, 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뭐 처음부터 내가 뭐 위대한 무슨 선지자예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연약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날 데리고 건넜으니 내 힘으로도 중국까지 올 수 없는 존재예요. 청진에서 중국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한 하나님 뽑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다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임팩트하게 주는 레마의 말씀, 이걸 레마라 그래요. 확 꽂히는 말씀, 사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아직 없는 분들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집사님은 5천 명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을 되겠습니다. 그거 처음에 뭣도 모르고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사명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셨어요? 아마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꽉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있어요. 저도 또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대표적인 말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서 데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딸랑거리면 돼 딸랑. 아버지 침 바지자락 붙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단어 뽑혔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은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킨다. 민수기 23장 19절. 네가 믿는 아버지는 너처럼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신. 신적 존재. 이제 드디어 홍해로 옵니다. 유월절 보혈의 피로 바른 사람들이 이제 홍해로 와요.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홍해가 보세요. 저기 고센 땅 제일 앞에 왼쪽 애굽 이집트 건너 고센 라암셋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고센 라암셋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14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 수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바로가 그러는 거. 너네 내 떠나더니 너네 이제 강야에 가서 그 굶어 죽는다. 그 갇혔네. 앞에는 홍해 있지. 그 갇혔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홍해를 걷는 사람이라고 알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두만강 압록강 걷는 사람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 내가 왜 북한에서 살았을 걸 많이 돌이킬 수 근데 이제 예수 믿음 돌이키면 안 돼요. 내가 내 부모를 왜 두고 왔을까? 여러분 뭐 안 돌아가려고 오셨나요? 여러분 중에 내가 얘기해본 100% 다 양식까지로 넘어오셨잖아요. 뭐 여러분이 나라를 배반했습니까? 나라 무슨 뭐 나라 뭐 물론 가끔 이제 아주 고위직에 있다가 나라 무슨 그런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 거의 90% 이상은 그냥 오셨어요. 뭐 있습니까? 나라 뭘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도 부들부들 떨어요. 떨지 마세요. 그것도 그렇게 만들었어 마귀가. 북한에는 가족들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걷는 너희는 운명적인 존재 그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우리는 육적인 홍해를 걷는 사람 영적인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육적인 홍해를 건너면 괴로움이 더 건너와서 다 보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안 보일 때는 괜찮죠.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나 넘어오니 홍해를 한 번씩 건널 때마다 보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영적인 홍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바다를 건너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우리는 뒤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나를 쫓아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어려운 것들은 내가 다 수장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앞으로 나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어려움이 아무리 온다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홍해 다 건널 때까지 바로의 군대가 못 오도록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또 여러 가지 한란 가운데 들어갈 때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두려움을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는 육을 가졌으니까 공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도 그거 가지고 세 번 북한에 잡혀갔다 오니까 대한민국 왔는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이 심장이 그냥 뛰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1년 동안 막 사이렌 소리만 틀리면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도 막 심장이 후두둑 떨려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뭔지 아세요? 이 세례의 바다를 지나게 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 보호하십니다. 불기둥 치으로 지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악한 것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기억하세요. 세례는 뭐냐? 옛사람, 옛습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옛습관, 옛 상각, 옛 가치관, 사상 이거 바다에 다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새 질서 따라가겠습니다. 새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는 결단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13장에 그 결단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이제는 홍해 다시 돌아서 걸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배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잖아요. 첫 것을 드리고 최고를 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죄를 제거하여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14장에서는 홍해에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된 영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늘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는 세례의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안수 못 받았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안수는 가서 나중에 시간 되면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례 받으셨나요? 나는 확실히 성령 세례가 뭐는 거 이거 보고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야 되죠.
아직도 세례를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례의 바다를 안 건너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안 건너는 거예요. 넘어오세요, 일로. 죽어야 돼요, 거기서.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다시 살겠다. 낙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돼. 이게 곧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영적인, 육적인 우리는 한 번 이미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그 바다를, 그 홍해 같은 두만강, 압록강 다시 건너가면 안 돼요. 바보. 건너가는 건 바보다. 넘어왔어요. 그러면 영적인 세례를, 이 영적인 세례가 더 중요해요.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 통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 세우세요, 여러분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뭘 세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 옛날엔 요것도 좋아하고 막 이 말,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말을 좋아해서 그냥 남 험담 보면 아유 나도 그런 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니 이놈의 그냥 그런 남이 그냥 보이는 건 너무 내도 성경 말씀 읽으면 또 더 잘 보여요. 예, 실장님 허물이 보이고 팀장님 허물이 보이고 그럼 누구의 허물을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원래 성경이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거 나보라고 주셨는데 어? 나 보지 않고 남 찌르는 거예요. 남 찌르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주 못된 버릇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죄한다 그러는 거예요. 남. 말씀 놓고 남 찌르는 거 정죄. 근데 사탄이 그걸 또 가지고 날 찔러. 거 봐. 너 게으르고.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너 성품이 아직도 그렇네. 그럴 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를 수장시켜버려. 나 인정해. 나 이것도 좋아하고 아직도 내 입에 거친 말도 있고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홍해에다 나를 갖다 묻었으니 이제는 주여 나는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은혜로 가겠습니다. 은혜로 가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인정 욕을 인정 안 해. 계속 말을 하고 그냥 말 옮기고 공동체 이간질시키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막 움직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해도 1년이 지나면 좀 바뀌고 2년이 지나면 바뀌고 좀 3년이 지나고 바뀌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안 바뀌냐? 기도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서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야 제가 보이는데 제가 보여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예요? 남을 함부로 헐뜯던 마음대로 그래 맞아. 내가 더 완악한 죄인이네 하고 넘어가는데 완악한 죄인인 내가 안 보이고 저 사람의 죄가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만 잣대질하니까 내가 정죄분자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돼서 남 정죄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많은데 막 올라와요. 그러면 십자가 옆에 엎드려요. 아 하나님 진짜 막 그냥 그런데요 내가 기도해보면 백이면 백 우리 예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너의 처음, 네가 나를 처음 믿던 그 시절로 나를 한상 가운데 보내주세요.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봐요. 그러면 내 보면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봐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너무너무 죄인된 사람. 도저히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 저주받은 인간의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가치관도 새롭게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변화를 일으킨 지금의 내 모습 보면서 맞아 나도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사람이 됐으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탄이 또 막 나를 정죄할 때도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계속 남을 찔러요.
목회자 찌르고 그냥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었고 실장과 팀장에 대한 존중의 마음, 가뜩이나 북한 사람은 어째 같은 북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지. 예수 믿으면 그 존중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안 봐주고 깎아내리는 이런 거는 우리 공동체 없어야 된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게 자아를 내려놓는 거, 세례받은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세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맨날 까딱까딱 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죠. 근데 세례에 수장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내 잘못이 되지 남의 잘못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기쁩니다.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기뻐요. 내 모습은 이렇게 추하고 정말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홍해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내 잘못이 보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기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남의 잘못을 보고 앉아있겠어요. 내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만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갖고 실장과 팀장 리더들을 공격하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시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원망 불평 이 입에서 시험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지금 너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 이 세례 나를 자, 너 안에 있는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세례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세례받아가지고 보혈의 피 바른 바르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세례식 끝나면 교회 안 나와요. 지 맘대로 세상 가서 살아요. 세상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남 깎아내리고 그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는 복 주시는 분이야. 천상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시험이 오죠. 복이 옵니까? 말씀대로 주님의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대적해야죠.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니까요. 은혜로 가는 길을 있는데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세상 나가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면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거 안 한다고요. 들어와가지고 조금 보다가 육신 속으로 나의 이 문제를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뭘 못 봤습니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는 갑니다. 지옥에 안 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상속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잘 사는 아들 있고 너무 개떡같이 살아서 감옥 갔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 자기 재산권의 권리를 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재산권을 물려주고 네가 관리를 잘해서 네 동생 잘 챙겨라 하겠지. 그 감옥에 가 있는 아들한테 야, 너 감옥에 있으니까 너 이 감옥에서 빼내줄게. 오늘부터 네가 이 재산권 다 가지고 형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버지 나라의 하늘 상속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부여와 이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갈린 능력자, 준비된 자에게 주시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시험 들고 다 찢겨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린 사람한테 아버지 상속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그러면 천국 안, 이게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다 간다니까. 구원 받았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피바름을 받은 집안에 들어왔으면 다 구원 받지 살지. 그런데 세례받고 광야 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복이 이만한데 이 복을 못 받고 쓰는 거예요. 평생 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복을 누리면서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못 누리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다 이제 힘 빠지고 이제 그냥 그럴 때 와갖고 아버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을 주셨냐? 왜 홍해 앞에 막힌 상황을 주셨냐? 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냐? 왜 막힌 상황을 주시냐? 지금 보세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보라고 웃잖아요. 크, 사탄이 우리 보고 웃는 거예요. 크, 아, 예수 믿겠다고 절로 가더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내가 쫓아가네. 하하하 웃고 웃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갇혔어요. 뒤에는 족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신 이유가 있다. 자, 10절, 11절, 12절.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여러분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상황에서 우린 길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자, 기도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음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교회도 안 오는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요 막 이래요 저한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나를 가만 놔두라 했잖아. 내가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벌어지같이 죽겠냐.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모세 네가 끌고 왔다고 맨날.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깎아내리고 지도자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 열 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막 그냥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빠들빠들 떨고 앞에 홍해고 죽었구나 이젠 죽었다 이러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앞뒤 꽉꽉 다 막히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앞뒤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돈도 안 벌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두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상황.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가면요. 이거 다 하나님 배열하시는 거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나를 딱 집어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성혜연 너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했어요. 개척하고 3년 반 동안 대한민국 사는데 쌀이 없어서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쌀 나눠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쌀이 없어서 운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3년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3년만 했으니까 어제 우리 후배 만났더니 후배가 나보고 내가 3년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못해요. 나 7년 한다 그랬는데 야 자매 내가 그래서 전도사님 나보다 낫다 그래서 7년 한다 그랬어. 야 대단하다. 난 3년만 딱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7년 한다는 거예요. 7년만 다 올인하겠습니다 했대요. 아마 그 자매는 잘 갈 거예요. 우리 그 전도사님은 대단한 사람. 난 3년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고난의 환경 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까요? 내가 굶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그렇게 험한 상황 처한 거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이 홍해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 가운데 살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수도 없는 절망과 위기 앞에서
어떤 조건도 기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훈련 가운데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주권자 아니야. 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나한테 맡겨줄래?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면 된다. 저 그거 3년 동안, 3년 반 동안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아버지 아시죠? 대한민국 와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왔잖아요. 내가 친척 있습니까? 가족 있습니까? 내가 돈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내가 큰 교회 간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 울게 하셔서, 열흘 동안 울게 하셔서 개척하고.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도 성도는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쌀도 없고 외로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줬을까요? 안 살려줬을까요? 여러분 앞에 보는 제 모습이 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무릎 꿇고 이제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면 그렇게 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이것만 해요. 왜? 임재가 안 올 때 내 의가 꽉 막혀가지고 내 욕심이 꽉 막혀가지고 아버지의 임재가 없어서 내 안에 눈물이 안 나올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다른 기도 안 해요 저. 그리고 임재 가운데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조건조건 이야기하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올라온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 자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목사로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난의 환경 맞을 때 아버지를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홍역당 같은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앞뒤 꽉 막힐 때 자 따라합니다. 앞뒤가 막힐 때 하늘이 열려있다. 입 안 벌리는 분들이 다시 합니다. 앞뒤가 막힐 때 하늘이 열려있다. 네. 그래서 이때 모세는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 14,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라. 대단하죠. 모세가 가만히 있어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곧대는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나야 돼. 원망하지 일어나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라. 내가 너 지금 앞뒤 다 막혀있고 너 상황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았는데 왜 모르겠냐.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다 막혔을 때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홍해 앞에 섰나요? 홍해 앞에 섰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 의지하고 오늘도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하늘의 기업권, 당신의 부요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부요하게 하시고 저 천국 가서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집이 어딘지 분명하게 가셔야 돼. 이 땅에서 열심히 열심히 너 얼어가지고 부자 되려 하지 마시고 지금의 한 푼, 두 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이 물질의 상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며 가세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가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어제 운정잠이 와가지고 또 그래요. 목사님 나는 어째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욕심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얼마나 좋아. 또 어제도 헌금 딱 갖고 와가지고 예, 그 잠에도 하나님 앞에 안낸 싹 감춰도 되지 뭐. 그건 누가 알아요. 자기와 하나님 사이인데 그거 나한테 말 안 하면 나도 몰라요. 근데 누가 헌금을 했는데 하나로 드림에 얘기를 했더니 헌금이 많이 나왔, 그거 다 주더래요. 근데 자기 오면서 생각했대. 이걸 그냥 가만히 내가 쓱 해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다 갖고 왔어요.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멋진 자매 진짜.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도 북한 사람이잖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매는 복 받아요. 정말 내가 왜 복 받는지 안다니까요. 예? 그 자매 처음에 그 저기 10분의 1,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가 성령께서 주일날 네가 왜 주일날 이 자매가 나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주일날 가서 랄랄라 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너 그거 다 끊어내라. 힘들게 끊어내고 거지됐을 때 나 만났어요. 근데 난 또 그때 아 저 사람이 왠지 커피 사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에 지금도 그래 어제도 왔어. 내가 목사님 커피 한 잔에 넘어갔어요. 그 커피 한 잔 사줘가지고 근데 그 자매를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매 막 맨날 울었어요 와갖고 힘들어가고 막 하나님 믿는 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신실함 그렇게 가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 세상 거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의 문을 여시는데요 방송이 끊이지 않지요? 예? 돈 떠미 앉았어요 자매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또 이럴지 모르지만 그 돈을 또 하나님 앞에 잘 써 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북한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금물질을 지 주머니에 넣고는 지는 조금 해놓고는 자기 아주 대단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말도 안 섞어요. 근데 정말 귀한 우리 아라,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소아라고 아주 이쁜 평양 자매 이 자매도 이제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사명 받고 가는 길, 예, 지극히 작은 나 하나님. 우리 한번 오늘 찬양 바꿔볼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힘이 들 때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시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빡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로 드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상속권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맨 마지막 찬양 틀어주세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공동체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저 북한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홍해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세례 아버지 영적인 세례 하나님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앞에 깍깍 막히고 뒤 막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쳐다보며 일어나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잠잠하여 나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고 불평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생명의 부양자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내 가정들, 하나님 내 공동체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아버지 약속을 아버지 실행하시지 실행치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나음을 명받았사오니 주여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주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아버지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나갈 때까지 준비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9월 10월 전도의 달입니다. 주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제 믿은 자로서 아버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주여 하나님 감잠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라고 하셨사오니 그대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아버지 통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아버지 세례 입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감을 받아 통과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그렇지만 주님 만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아버지의 집에 많이 채우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 하나님 아버지 받게 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한 주간 더 또 오늘 하루도 기꺼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의 그 앞에 세우시고 이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세례의 바다 앞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주여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다 통과한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내 생각 내 의지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진리대로 아버지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힘으로만 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앞뒤 깍깍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늘 아버지 열려있으신 쳐다보게 하시고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후원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 축복하고 그들의 가정도 또한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자들 되어요 많은 사람 영원 구원하는 우리 전도의 달 9월 10월 될 수 있도록 오늘 공동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버지 전에 나와서 첫 것을 드리고 최선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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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